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 줄 예전에 몰랐습니다. 와보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지으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마음도 이렇게 좀 아름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만들어주신 자연은 너무나 아름답고 순수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름답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낙심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을 줬다고 하면, 그것은 참 우리가 해결할 일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오늘 그 숙제를 푸는 답을 성령 충만해 놓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백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오늘 제가 성령 충만한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이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사도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었고, 당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뽑은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살아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함께 오고,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이 둘이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을 강조하는 그룹하고 성령을 강조하는 그룹하고 알게 모르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로 가는 부분이 있었고, 너무 또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신비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국 모든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같이 충만하여 균형을 이루고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드립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충만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24시간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많은 은혜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얼만큼 철저히 성령 공부를 했고 제자 훈련을 받았느냐?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 기록된 마가복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최소한도 20년 이상 지난 후에 AD 50년에서 55년 정도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거의 100세 가까이 돼서 지었다 보니까 약 승천하신 지 70년쯤 지나서 기록된 복음입니다. 얼마큼 철저히 말씀 교육을 받았든지 20년, 30년, 70년이 지나도록 생생하게 그 기억 속에 주님의 가르침이 남아 있었어요. 그만큼 주의 말씀을 철저히 훈련받은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으실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고 사도 베드로는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을 했고요. 그 다음 기록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은 그 많은 사도 가운데 단 한 사람 사도 요한이 있고 예수의 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 몇몇 여인만 있었습니다. 한때 오병이어 여정을 행할 때 2만 명이 넘는 그 군중이 있었는데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까지 간 사람은 다섯 사람 손가락 이내 불과했던 것입니다. 왜 저들이 그렇게 말씀 훈련을 받았는데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지 못했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을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며느리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잡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닫고 숨었던 저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루 3천명, 5천명 회개하고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제자원도 많이 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성령의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많은 문제를 헤어나가지 못하고 쉽게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권능이 임하여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땅까지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5월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세계 기도대회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의 그 스테디움에서 약 10만 성도가 모여 기도했습니다. 교육자 집회에 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도네시아를 저희 교회 선교사님 계셔서 자주 방문했는데 10여 년 전에 그랬어요. 인도네시아의 크리스찬이 2천만이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10년 후에 가서 보고를 들으니 인도네시아에 4천만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10년 만에 인도네시아 크리스찬이 두 배가 되었느냐? 더군다나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 아주 극렬한 박해가 있는 나라, 교회 불을 지르고 크리스찬 수교를 다니는 학생이 학교를 가다가 길에서 칼에 찔려 죽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아니하고 이슬람이 온갖 방법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나라에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느냐. 거기 현지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모든 교회를 교파를 초월해 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교 할 것 없이 우린 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야만 이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국가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같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어서 이 권능을 갖고 죄와 싸워 이기고 문제와 싸워 이기고 절망과 싸워 이기고 우리가 주의 복음의 증인되어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일꾼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 오살리 국제금식기도원에 아시아 20개국에서 오신 4,4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3박 4일 동안 큰 성회를 가졌습니다. 저들이 왜 한국에 왔느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왔다고. 중국에서 1,000명이 나왔어요. 홍콩에서 1,500명이 왔는데 홍콩 교회 전체 10분의 1이 왔어요. 왜 왔느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어떤 부흥도 기대할 수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니다. 오늘 저들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으로 가득하게 되고 복음의 전도 열정으로 가득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방언으로 말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권능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에게서 성령 충만하기를 삼아야 됩니다. 저는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희 증조부께서 평양에 성사님이 처음 들었을 때 예수를 믿으셨고 저희 할아버님은 평양 서원밖에 장로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저희 증조부는 손이 귀해서 8대 독자신데 저희 할아버님은 9대 독자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영접한 다음 우리 할아버님이 9 남매를 낳았습니다. 4남 5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께서 우리 집에 자녀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후 여아를 막론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근데 사실 교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큰아버님, 우리 아버님, 작은아버님은 결혼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우리 고모님들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남자를 찾느라고. 그래서 제 가족은 사돈의 팔전까지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없습니다. 전체 우리 할아버님 자녀 몇 분이 있나 보니까 구도독자인 할아버님 자녀는 지금 130몇 분인데 그 중에 목사님이 13분이고 목사 후보생 선교사 자녀들이 계속 이제 헌신하고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이렇게 안수집사 족보 갖고 와서는 얼굴에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아니면 권사님이 있죠, 여자분들은. 근데 저희 할아버님이 1948년 북한이 공산화된 다음에 더 이상 북한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 가족을 데리고
월남을 했습니다. 해주 앞바다에 통통 배를 빌려가지고 온 가족들이 그 배미창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 생선을 치는 것을 담고 절대 숨소리도 내면 안 된다고, 애기 울음소리 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통통 배를 타고 밤새 삿발섬을 건너서 넘어왔고,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월남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피나는 사람 갈 데 없을 때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면 영락교회랍니다. 그래서 여덟 잔, 한 분은 못 내려왔어요. 여덟 잔을 다 데리고 이제 저희 큰아버님, 저희 아버님 결혼했었으니까 자녀들과 함께 영락교회에 와서 거기서 기거하다가 이제 방으로 돌아서 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 할아버님 기록을 찾아보니까 1949년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인 타요한 선교사님이 할아버님에게 제주도가 사상폭동으로 나서 교회가 다 불탔으니 좀 제주도에 가서 교회를 재건해 주시오. 그래서 49년에 제주도 파송받으셔서 제 할아버님이 장로로서 표선 남원에 교회를 세우시고 남원교회를 지으시고 그 2년 반을 목회하시고 그 다음 후임에게 물려주고 부산을 거쳐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근데 1964년에 저희 집이 서대문에 이사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님께서 발이 불편하시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기 위해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간 것이 바로 순복음교회입니다. 석 달 동안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더니 제 가정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돌아온 주일부터 우리 온 가족은 순복음교회 간다. 그때 저는 부모님하고 추경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김창인 목사님 그 막내가 저 같은 반이었습니다. 김성호라고. 연대도 같이 다녔는데 목사님 사택이 바로 그 추경교회에 붙어 있었어요. 늘 그 집에 놀러가면 사모님이 누워서 배에 호수를 꽂고 계셨어요. 아프셔가지고. 그런데 서대문이 서고 나서 순복교로 옮긴다. 우리 할아버님 말씀이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을 해야 되고. 할아버님 말씀이 아주 젊은 목사인데 설교가 참 은혜가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해서 이 순복교에 나가야겠다.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29살 총각 목사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나온 그 다음에 1965년도 3월 1일 날 결혼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스님 시절에 순복교로 수석하게 됐는데, 첫 예배를 드리러 가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땐 얼마나 예배 시간에 엄숙해야 되는지, 절대로 숨소리도 크게 내면 안 되고 조용히 있어야 되고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안 되고 한눈 팔아도 안 되고 예배 드리는 데만 집중해야 되는데, 아니 순복교 보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쳐도 열심히 치는데 굉장히 처음에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북을 치더라고. 북을 쳐요. 북을. 이 제자도 트럼펫을 불어요. 야, 내가 서커스 다녀온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세계인가. 실제로 그 1960년대 초에 이 통성기도하고 박수치는 교회가 순복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난도 많이 받았을 텐데, 아, 그 다음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어째나 말씀이 빠르신데, 하나씩 하는데 그게 도대체 한 3분의 1은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하시는 설교에 2배 이상 빨리 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매일같이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렸고, 토요일 날이면 저희 작은아버님이 와서, 삼촌이 와서 저희 형제들 앉아놓고 매주 성경 퀴즈라고
성규제를 잘 맞추면 상금을 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상금에 눈이 멀어갖고 열심히 성공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주만 받고 방언을 말하라는 거예요. 전 성령의 수도 알지 못했어요. 순복교 오기 전에는 성령의 수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매 시간마다 성령 받으라고, 매 시간마다. 교회 학교 가도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 대회 가도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 금요 철회 가도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부흥회 참석에도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아, 가만 눈치를 보니까, 야, 내가 이거 순복교 살아남으려면 내면 성령 충만 받죠. 안 받으면 내가 국물도 없겠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을 제가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성령 충만 좀 주세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복음교회 다니려면 저 받아야 되겠어. 아니,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실 때 방언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뭔지 모르지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1년 10개월을 기도하고 나서 1966년 2월 달에 성령을 받았어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조용히 목사님 부흥회에서 부흥회를 다섯 동안 인도하시는데 넷째 날 확 뜨거우니 갑자기 해가 탁 구부라지면서 방언이 터져나왔어요.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는지 순간 아, 드디어 왔구나 왔구나. 그런데 제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 기도 생활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제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하려고 해도 시계를 보면 5분이 안 가요. 이 탭이 다 갔나요? 아무리 생각나는 기도를 다 해도 5분이 넘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기도하는데요. 참 기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나는지 한참 울고 눈을 떠보면 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그때 강하게 받았는지 그 뜨거움, 그 엎드려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는 기도가 5년을 갔어요. 5년. 고등학교 때 반장을 했는데 학교에 한 시간 먼저 갖고 1부부터 끝까지 다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깨달아 기도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마음의 뜨거움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달라진 것이 기도, 기도의 생활이 달라졌어요. 둘째로 성령 받고 뭐가 달라졌느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어요. 다 옛날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뭐 병을 고치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 먹이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내 마음에 걸어 들어오셨어요.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으시는 모습도 알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기도만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부르짖어 울며 기도하시는 모습이 떠올라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아,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구나.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고 예수님 말밖에 안 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자기 감정 충만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 충만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이 성육제를 통하여서 시간시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임했어.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오직 예수. 내 삶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살아셨던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 길을 가기 원합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약 40년이 넘도록 그 산골 마을을 섬기면서 평생 주님을 하시다 정하신 대전덕 신부님. 원래 이름은 루벤 아처 토레이 신부님인데 한국말로 이름을 대천덕으로 바꾸시고 평생 동안 그곳에서 산골에 있는 분들을 섬기면서 주님을 하시다 천국하셨어요. 1977년 제가 강원도
예수 안에 갔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원까지 가는데 하루에 버스 한 번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3주 있으면서 이제 예수원에 가면 하루 3번 예배 드립니다. 아침, 낮, 저녁. 그분이 저에게 다른 말씀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 옆에 있어 보면서 그분이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예수님을 닮은 분이 있구나. 정말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셨는데요.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셔가지고 그 모습에 그냥 예수님 모습이 묻어나 있어요. 자기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 부산한 사람 나눠주고 본 이상 것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어느 날 아침에 기도 시간에 그 키가 180 넘는 분이 말이죠. 무릎을 꿇고 꾸정하게 기도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할 때 기숙사에서 목요일날마다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미국 친구들 와서 무릎을 못 꿇더라고요. 다리 이렇게 뻗쭘하고 앉지. 그런데 그 키 큰 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요. 그냥 그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감동이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그 양말이 구멍이 나 있는 양말을 신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거 다 나눠주시고 본인은 가장 낡은 것, 헌옷 같은 옷 입고 헌 양말 신어서 양말에 구멍이 나 있더라고.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떤 은사적인 것을 생각했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침 받고 그건 은사예요. 진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의 열매는 무엇과 관계느냐? 예수님의 인격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과 관계가 있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때로부터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왜 가정에 문제가 있고 왜 교회가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진짜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인격자들로 변화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감싸고 또 연약한 사람은 일으켜주고 문제는 사람 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기 때문에 교회가 주사랑 하나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는 것도 예수님처럼 보게 하시고 듣는 것도 예수님처럼 듣게 하시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고 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느냐.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자기의 주장을 하고 기독교 단체들이 권위주의로 교권주의로 물질주의로 물량주의로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했는데 요즘 거꾸로 돼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상실했으면 우리가 이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우리를 걱정하는 거예요. 기독교 연합단체들이 싸워서 나누어지고 교회마다 분쟁이 있고 고소고발이 끝이 않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성령을 통하여서 회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운동의 출발은 회개운동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운동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불받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와 함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의 영을 부어주어서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불신용을 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과 안에는 탐욕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인기, 권위 이것에 관심 같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대로 주옵소서. 둘째로 스데반 집사는 영의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직접 바라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받고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 육신의 눈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의 신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의 눈이 밝아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여로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눈을 떠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는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나 깨나 앉으나 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말씀의 기적을 행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홍콩에서 중국 소수 그 민족 지도자들 만나서 그들에게 목회자 세미나를 인적한 적이 있는데 한 20분이 오셨어요. 근데 다 키가 작아요. 3분지 2가 여자분인데 150cm, 60cm 큰 분이 없어요. 다 왜소한 분이고 어떤 분은 아이 놓고 오셨어요. 어린 아이 놓고 오셨어요. 내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20명이 안 되는 분들이 중국의 교회를 238개가 세웠고요. 그분들이 보통 200명, 300명 목회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1000명이 넘는 목회를 목회하는 거예요. 아니, 정식으로 신학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콩에 와서 1년에 한 번씩 와서 교육을 받고 가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부흥되어서 거기서 또 제단을 배설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운 것이 230개가 넘고 평균 200명 이상 다 목회를 하고 있고 1000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하는 분인데 외모로 볼 때 큰 말을 말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정식으로 신학 교육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저한테 하는 말씀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다 10독 이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유일한 교과서는 성경 한 권입니다. 그런데 성경 받고 나서 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대로 믿어져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을 의심치 않고 행했더니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경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니까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아프다고 기도받으러 오면은 빨리 병원에 가지 왜 왔냐고. 우리는 이미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고 약국에 가면 약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병이 들었으면 먼저 약 의사를 생각하지 병원을 생각하지 성경대로 손놓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산골에 있고 의학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프면 성경 그대로 손놓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고 성경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성경을 선물로 받고 성경대로만 믿고 성경대로만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붕을 주시는데 날마다 곳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그래서 자기들이 너무나 이 말씀 교육을 더 받고 싶어서 갈급한 마음에서 홍콩까지 나왔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것 같고 무식한 것 같고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성령의 권능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말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기적을 날마다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의 영이 맑아지고 속사람이 강해져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받으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일꾼,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 저는 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말씀 보시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55절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대.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에 따르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다고 우리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고 고백을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서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서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앉아 계셨는데 최초의 순교자를 보기 위해서 주님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주님을 감동케 해서 주님이 앉으셨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는지, 얼마나 스데반 십자가 주님을 감동시켰으면 주님이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났을까. 우리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산자와 중간을 심판을 오신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만은 주님이 일어나겠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헌신이 앉아 계신 예수님을 벌떡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주님에 드려지고 있느냐. 저는 시간만 나면 책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설교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많이 보는 책이 선교사님들의 간증이 담긴 책들입니다. 물세 선생님이라고 김현희 선생님, 선교사님이 쓴 책 1권 2권을 쓰고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천혜의 몸으로 단기 선교로 2주 동안 캄보디아에 갔다가 발목이 잡혀서 그 눈에 그 캄보디아의 난민들이, 저 빈민촌에 사는 아이들이 밟혀서 결국 다시 또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8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는데 제가 그분 보니까 그렇게 곱디 곱고 연약한 분이 어떻게 그 험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빈민들이 사는 곳에서 거기 살고 계신, 거기 사역하고 계시는지. 여러분께 놀래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제 두 번째 책에 보면요, 그 이 선교사님을 식사를 대접해드린다고 나가서 뭐 음식을 대접, 무슨 음식냐고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주더래요. 아, 이게 잡수시라고. 먹으니까 참 맛있더래요. 무슨 고기를 볶아가지고 맛있는. 그런 이제 다 먹고 나한테 거기에 껍질 있고 좀 털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다 먹고 난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뭐냐 했더니 쥐고기인 거예요. 쥐고기. 근데 거기는 아주 고급 음식이래요. 워낙 먹을 거 없어갖고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먹는 것이 벌레 잡아갖고 튀겨가지고 바퀴벌레까지 잡아서 튀겨 먹는데
그렇지, 아이들 간식거리고 어른들 영양식으로 그 들쥐 같은 거 큰 쥐를 갖다가 그 잡아서 요리를 해서 대접하는 것이 고급 요리예요. 아, 참 생각해 보세요. 막 손가락 놓고 다 토하고 싶겠죠. 이거 선교사니까 그런 데 가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럼 애들이 막 벌레 같은 거 갖다가 튀긴 거 갖다 먹고 그러는데 같이 생활하면서 8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참 나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왔을 때 참 그분들을 말씀 전하고 간증하는 것도 보고 큰 은혜 받고 어떻게든지 좀 사역을 도와야 되겠다. 그들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정말 주님을 감동시켜드려요. 예수님이 그냥 안전하고 벌떡 일어날 정도로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섬김이 그 같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좀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축복을 받아라 하면 아멘 하는데 가진 거 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면 조용합니다. 아직 우리가 그만큼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숙한 크리스천이 됐다고 하면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합니다. 그 같은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만족, 자신의 성공, 자신의 축복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희생되고 나는 포기하고 나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높임 받으시고 주님이 이루어진다면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나의 성공이 곧 축복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3부 예배 때 우리 젊은 층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무엇이 성공이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성공이냐? 병 고침 받고 그게 성공이냐?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 나오냐? 그걸 이룬 다음에 뭐 할 거냐? 예수를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병을 치기 위해서 나왔고 잘 되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 다음에 어디 갔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 속에 들어가 있고 희생하라 하는 제자기를 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정체하고 있고 한국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눈앞에 있는 축복만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이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 무엇 주님께 바치니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만을 따라다닌다고 하면 아직 무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도 무리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을 때 주님을 떠나고 자기에게 피해가 올 때 주님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무리들입니다. 십자가 때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녀로 충만하다고 하면 스테반에서 돌에 맞아 죽는 자리까지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자신을 던져 헌신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헌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인정받은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기독교 TV를 우연히 틀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다가 사모님이 거기서
말라리아가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선교사님 이 어린아이 둘이 있는데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 거기 부인도 세상을 떠나서 고생하지 말고 총회본부에 선교부에 자리를 마련해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아이 둘을 데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기독교 TV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한참 하다가 그 장례식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장례식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좀 제가 지금까지 본 장례식 중에 가장 슬픈 장례식. 거기 아프리카 원주민 흑인이 지게 같은 데다 관을 쥐고 앞에 가고 있고요. 그 뒤에 남편 되는 선교사가 따라가고 있고 그 뒤에 동료 선교사님 몇 분 그리고 그 뒤에 그 선교사님과 어울려서 아이들 한 4살 한 6, 7살 난 남자애 둘이 그냥 장난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자기 엄마가 지금 앞에 관에서 지금 장례를 치우기 위해서 가는데도 애들은 모르는 거죠. 그냥 뒤에서 장난하면서 가고 있는데 정말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10명도 안 되는 그 사람이 그 앞에 지게 같은데 관을 지어서 가는데 따라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주의 종이 이렇게 와서 희생해서 그 젊은 청춘의 세상을 떠났는데 이렇게 초라한 장례식을 할 수가 있나요? 전 미국에서 10년을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장례식이 참 그 어느 나라 장례식보다 화려하고 또 그 장례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보면서 약간 장례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하는 것을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그 보고 있다가 그 화면을 보니까 너무나 죄송해 눈물이 나더라고요. 미국에는요 장례식을 하면요 앞에 경찰 사이드가 둘이서 길을 다 뚫어주고요. 그 다음에 장례차는 캐딜락이고요. 캐딜락에 영구차가 있고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불을 다 켜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경찰 사이드카가 다 이 신호등 다 막아주고 빡빠로 그냥 장례 그 묘지까지 쫙 길을 인도해줘요. 굉장히 작은 미국 장례식은 대단합니다. 아무리 힘들게 어려워 살아도 마지막 장례식만 그렇게 아주 화려하게.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중앙일보에다 매주 글을 썼는데 그 글 가운데 하나가 캐딜락 타는 날 다가오는데 그런 글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을 보았던 내가 아프리카에서의 그 초라한 장례식을 보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그 지게에 그 부인 선교사의 시신이 있고 그 뒤에 남편이 고개 푹 숙여 따라가고 있고 몇몇 동료 선교사들이 따라가고 있고 아들 둘은 뒤에서 장난치고 따라가고 있고 갑자기 그 화면이 나오니까 다들 엄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물어보던 분이 말을 돌려서 아유 선교사님 이제 돌아오셨는데 이제 말을 화제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돌아오셨는데 이제 총회 선교부에서 일을 하시게 됐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이 그 물음에 잠시 가만 고개를 숙이고 계시던 그 선교사님 고개를 탁 들더니 그다음 말이 충격이었어요. 다시 가야죠. 다시 갈 겁니다. 다시 가서 제가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죄범을 전하고 내 아내가 하지 못하니까지 열심히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내 아내가 묻힌 그 자리 옆에 묻히기 원합니다. 숙연해졌어요. 다시 가야죠. 가서 힘써 복음을 전하다가 내 아내가 묻힌 그 옆자리에 나도 묻히기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크게 감동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고생하지 말라고 총회 선교본부의 자리를 만들어서 귀국을 했는데 그의 고백은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 아내가 묻힌 자리 그 옆에도 나도 묻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이렇게 주님 앞에 아낌없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자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의 돌을 던진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이 이웃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적을 나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자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일곱 번 말씀하신 중에 한 말씀, 한 기도를 똑같이 한 것입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하신 그 길을,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직접 행하며 나 자신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령한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을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얼마큼 내가 주님에서 희생되어졌는가? 내가 주 앞에 얼마나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절대 초신자 평신도 통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100% 교회 지도자들, 재직들을 통해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초신자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적이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교회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명목하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의로워서 의로운 재판장이 돼서 돌을 집어 던집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는데 너도 나도 죄인들이 돌을 들어서 돌을 던지니까 교회가 온통 돌두성이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온통 만취창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상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시작한다고 재판장은 하나님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주 앞에 깨어지고 낮아진 그러한 겸손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어려움에 닿을 때 그 어려움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그 문제 해결자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여러분이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에 손을 대지 말고 법궤를 붙잡았던 우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난 것처럼 여러분이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 문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요 헌신이요 희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의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 앞에 깨어지고 나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오직 예수의 모습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발걸음 속에 주님의 발자취가 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고 난 후에 우리 뒤에 남아있는 것이 오직 예수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너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부끄럽게도 내 자신이 나의 모습에 내 가진 것에 너무나 관심이 많고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급급했고 그리고 내가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했던 어리석음과 주님이여 우리의 부족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죄인들인데 구원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었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도 평생 감사해도 부족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쉽게 망각하고 스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주님이여 주의 종과 갈등하고 대립하고 교회를 어렵게 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가정에서조차도 본을 보이지 못해서 가정에 늘 시끄러웠고 가정에 화목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짐을 자성이다 하면서도 교회에 충동한 일꾼으로 교회 부흥에 힘쓰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어려움을 갖다 줬던 이 어떤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따가 전가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오직 예수님만 증가하며 예수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먼저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주이며 우리 마음의 성의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밤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